자, 27번. 오늘 아시죠? 27번. 크라즈마크 용접의 장점으로 들린 것은, 자, 그림은 이제 거기 뭐 쭉 똑같아요. 이 용접이라는 거는 다 모지하고 이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용접을 하느냐가 이제 틀린 거지, 다 이제 그 용접기의 특성이 있는 거니까. 사실 용접기 특성은 다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원래 이제 아크열로 가스를 가열하면 플라즈마상으로 토치 노즐에서 분출되는 고속의 플라즈마 젯을 이용한 용접법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플라즈마란 뭐냐? 또 정의가 나왔어. 기체를 수천 도의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그 속의 가스 원자가 원자핵과 전자로 분리되며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상태를 이용된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이제 용접이 되죠. 자, 열적 핀치 효과가 나옵니다. 거기 이제 열적 핀치 효과가 아니고 열적 핀치 효과. 아크 단면은 수축하고 전류 밀도는 증가하여. 자, 우리가 용접을 여기에다 용접을 하잖아요. 얘가 그러면 단면이 수축을 해. 이렇게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쪽에다 필렛을 하면 이렇게 구부러져. 이렇게 수축을 해서. 그 다음에 전류 밀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빨리 녹는다는 거예요. 빨리. 빨리 녹으니까 얘가 어떻게 돼? 빨리 녹는다는 것은 결론은 뭐냐면 전압이 높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CO2 용접도 마찬가지지만 CO2 용접도 전압을 많이 높으면 엄청나게 막 너무 많이 녹아요. 너무 막 파요. 이렇게. 그러니까 밀도가 높으면 전압이 높아진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대단히 높은 온도의 아크 플라즈마가 얻어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열적 핀치 효과라고 한다.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알겠죠? 아크 단면을 수축하고 전류 밀도가 증가하여 아크 전압이 높아져서 대단히 높은 온도의 높은 온도의 아크 플라즈마를 얻는 거.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열적 핀치 효과라고 한다. 그러니까 열적 핀치 효과를 얻는 건 플라즈마 아크 용접. 플라즈마. 우리 플라즈마 절단돼 플라즈마. 그러면 플라즈마 딱 쏘면 거기 이제 쫙 아크가 발생하죠. 그래서 쫙 자르죠.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플라즈마도 플라즈마 절단도. 자, 근데 장점. 장점은 전용과기가 토스를 했어. 이게 토스. 촉 배구. 전용과기가 토스를 했다. 전류 밀도가 높고 용입이 깊다. 다음에 용접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접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용접 변형이 적다. 용접 변형이 적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용접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용접 변형이 적다. 각종 용접 재료에 적용이 가능하다. 다음에 얘는 거의 자동 용접법이기 때문에 토치 조작에 승률을 하지 않아. 얘 뭐냐? 알고 뭐냐? 이렇게 위빙을 해야 되고 여기서 용가지를 넣으면서 이렇게 위빙을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거의 용접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토치 조작에 승률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런 것들은 수동 조작, 수동 용접도 가능. 1층으로 단층, 단층으로 1층으로 용접 가능. 간단하게 쓰면 길지만 1층으로 용접이 가능하다. 그게 전용각 토스일이야. 플라즈마크 용접의 장점.
27번, 4번. 맞대기 용접에서 용접 가능한 모재 두께에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지. 맞대기 용접도 제한이 있죠. 모재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그죠?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접이라는 것은 어떻든 두 개를 붙이는 거잖아. 그죠? 어떤 모재를 두 개를 붙이는 게 용접이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어떻든 아크가 발생이 돼야 된다. 어떻든. 아크가 발생이 돼서 붙어야 용접이 되는 거니까. 그지? 자, 다음에, 28. 다음 용접법 중 압접법에 속하는 것은 28번. 융접 있고, 융접. 그죠? 융접에는 세 가지가 있어. 아크 융접이 있고, 가스 용접이 있고, 다음에 특수 용접이 있어요. 그래서 아크 용접에는 서스탄미티가 있어. 그래서 얘는 서브 머지드 아크 용접, 스터드 용접, 탄산가스 아크 용접, 미그 용접. 자, 미그 용접은 뭐라고 된다 그랬다? 불활성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아, 불활성 가스 금속 아크 용접. 자, 티그 용접은 뭐라고 했어? 알곤 용접. 이건 보통 알곤 용접. 알곤 용접. 그죠? 다음에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또는 불활성 가스 여기 있잖아. 불활성 가스, 불활성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똑같아. 근데 이 불활성 가스에는 뭐가 있어?